99년에 이제 비극적인 제1연평해전이 벌어졌는데, 사실상 이 사건의 진실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네. 해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방적인 거의 집단 학살극에 가까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북한을 처음에 선체 충돌을 해서 공격을 할 때, 전투 준비가 안돼 있는 북한 쪽에서 날라온 게, 첫째, 감자. 감자. 이게 네. 나중에 이 함대에서는 수류탄으로 수류탄으로 바뀌었죠. 둔갑했죠. 네. 수류탄을 던지며 저항했다. 알아봤더니 감자를 던진 거고, 그 다음에 염장부. 그게 저기 반찬이 없으니까 소금에 절인 물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날라왔고, 그 다음에 식기가 날라왔고, 숟가락. 뭐 해가지고 별하별 게다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이제 공격을 당한 북한 함정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이거를 총 6척을 격파를 하고 언론에는 한 30명 정도 사망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100명 정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렇게 많이. 100명 이상 근데 감자를 사상을 했다. 던져서 넘어올 정도면 엄청 가까운 거리네요. 아, 포를 쏠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이거는 선체를 충돌한 특이한 임진왜란 때도 드문 이 선체 충돌, 그거 옛날 해적을 퇴치하던 로마군의 전법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선체 충돌을 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저쪽에서 막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항이 있었고, 얼마 후에 총을 쏘니까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포로 8척을 완전히 격파해버린, 그럼으로써 이제 엄청난 피해를 북한이 입었는데, 우리 측의 일방적 승리였죠. 그런데 이제 주성하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건 실제 지면으로 그 탈북자 출신의 나왔습니다만, 동아일보의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참상이 너무나 끔찍해서, 그 이전까지는 북한 군인들이 그 동네 나오면 다 숨기기 바빴거든요. 또 도적놈, 공비 나왔다 이러던 주민들이 일제히 먹을 걸 싸들고 군부대 가서 저 치료하고 먹이고 하면서 반드시 복수해라. 그쪽도 그렇게 흥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3년 후에 실제 보복으로 나온 게 제2연평해전입니다마는,